역대하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정신나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올바른 정치를 합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시련이 없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정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테스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잘 처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욥도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마저 아수르의 산헤립왕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한 달란트는 32kg 정도 됩니다. 즉, 금 30달란트는 금 1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협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전 문짝의 금까지도 벗겨서 산헤립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당에게 돈을 내면 악당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금은을 다 받아먹고는 철군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 공격에 나섭니다. 즉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유다가 가진 금을 모조리 뺏어 가려는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산헤립의 마음에 히스기야가 금방 금 30, 은 300달란트를 모은 것을 보고는 유다에는 엄청난 금이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협박을 받아도 시루어 가면서 어렵게 값을 내는 모양을 보여야 할 텐데, 순진한지 어리석은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즉시로 산헤립에게 바치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정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치적과 오류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은 실수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무조건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하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성전의 금까지 벗겨 산헤립에게 바친 히스기야의 정치와 신앙이 과연 칭찬만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매우 민감한 신앙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감각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